오늘은 272쪽 풍지관. 풍지관계를 먼저, 궤를 먼저 한번 보세요. 궤를 보시면, 위에는 손, 위에서 바람이라는 거를 상징하는 궤예요. 근데 바람을 가만히 보세요. 바람 어떻습니까? 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바람이 커지면 나무가 흔들리고 위에 형체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람을 상징하는 괴를 보면 밑에는 두 개 위가 이제 점점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밑에 있는 괴는 이거는 곤괴지요. 땅군자예요. 땅 위에 바람이 있는 상인데 가만히 보시면 음이 점차로 아래서부터 위로 위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래쪽이 내면이고 위쪽이 외면이에요. 근데 내면이 이게 양으로 볼 때 음은 악으로 보고 양은 선으로 본다면 그 내면에서부터 악한 기운이 서서히 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가 처신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에서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읽겠습니다. 관은 석계에 임자는 태야니 물태연후에 가단고로 수지관이라니 관소이 차림냐람 범관시여물즉 위관이요 위관어하즉 위관이님 여누관을 미지관자는 위관어하야람 인군이 상관천도하고 하관민속즉 위관이요 수덕행정하야 미민처망즉 위관이님 풍행지상하야 편촉만유는 주관지상야오 이양재상하고 사음재하야 양강거준하야 이군하수거는 앙관지의야람 재재효적 유취관견하니 수시비의야람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옹약하리라 여문지호익지 선생호니 말군자거성하야 위천하지 표의에 필극기 장경이면 즉 하가나니 화야람 고로 위천하지 관에 당역종묘지제 시관지시요 불가역히 천지후면 즉 하민이 진기지성하얌 옹연첨앙지의라하니라 관은 이제사지시에 관수하고 작울창어지하님 구신지시야람 천은 비헌성헌숙지시야람
관자는 사지신이 인심이 방진기 정성하님 엄숙지지야람 지기천지 후에 예수 본육즉 인심산이 정일이 불약시관지시의람 거상제 정계표의하야 이비하민지관엔 방창오물 여시관지초요함 물사성의 소선을 여기천지후즉 천하지니 맞불진기 부성하야 옹연첨앙지의람 옹은앙망야람 관자는 유의 중정신하야 이위인소앙야람 구호거상하야 사음앙지하고 우내순외손하며 이구오이 이 중정시 천하님 소이비관이라 관은 장제의 결수야람 천은 봉추식 이제야라 옹연촌 경지모님 언칙이 결정이 불경차용이면 즉히 부신재중하야 옹연강이님 계첨제당여시야람 호괄유부옹약은 위체하지니 신이앙지야람 작괴사음장이 이양소허니 정위파벌지괴연을 이명괴계서에 갱시타의하니 여부양어금지의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주역 교재는 이 모든 그 앞에 괴 밑에는 그 괴가 왜 그렇게 생겼으며 무슨 이유에서 순서적으로 앞에 괴 다음에 놓이게 됐느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먼저 보시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이라고 쓴 거, 전은 정자라는 분이 있어요. 정이천 선생이라고 해서 그분이 주역 전체를 당신 입장에서 해설한 글이에요.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본의가 있는데 본의는 주자가 복귀시 때부터 주역의 본래 의도대로 본래 의도라는 것은 점서로서 풀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전은 의리지학 쪽에, 의리 쪽으로 풀어낸 거라면 뒤에 있는 본의는 그 본래 전풀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풀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볼관자 관이라는 게 있지요. 관은 어떨까요? 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관찰한다고 할 때 그때의 관.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망한다고 할 때 보는 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풀어보세요. 관은 석궤에 임자는 대양이 이 관궤 바로 앞에 궤가 임할 임자 임궤였어요. 이 석궤라는 말은 뒤에 주역구 네 번째 권에 보면은 이 궤 64궤를 순서대로 자리매김을 한 이유를 밝히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서궤전이라고 그래요. 이 관이라는 요 관궤는 서궤전에 요렇게 해서 임궤 다음에 놓였다라는 얘기예요. 임자는 대안이 임할 임자 임궤 임이라는 것은 대안이 큰 것이에요.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물대영의 가관구로 모든 물체가 작은 것은 보잘게 없다 그러잖아요. 물건이 커진 다음에야 가관 볼만한 것이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저처럼 작은 사람은 보잘게 없는 거예요. 사람도 최수가 커야지. 그래서 우리 과일을 사러 가도 큰 눈 먼저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관고로 수지이관이라 하니 그 서계전에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커지고 난 뒤에야 볼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임궤가 커진다는 뜻의 그런 궤인데 그 궤 다음에 볼만하다 해서 볼관자를 놓게 됐다. 이해되셨죠? 관소이 차 임냐라. 그래서 이 관궤가 임궤 다음에 놓이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거지. 소이라는 말은 해석을 뭐뭐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풀이할 때 소이라는 말을 써요. 범, 관시여 물즉 위관이요. 범자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관시여 물. 이럴 때 어조사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런 물체에서 볼시자 볼관자 보여지는 것. 이거는 다른 물체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위관이요. 이 관이 되고. 근데 밑에 관 밑에 평성이라고 써 있지요. 그렇지요? 이 똑같이 우리는 관이라고 읽지만 관이 내가 관찰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예, 여기 지금 있는 요거 평성으로 쓰일 때는 내가 관찰할 관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 관어하 즉 위관인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 어?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거성으로 쓰인다 이거 중국 발음에. 이게 평성은 중국어로 지금 말하면 일성을 말해요. 일성. 거성은 삼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 하면은 관 이렇게 하는데 관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성으로 읽을 때는 내가 무엇을 물체를 보는 것, 관찰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아랫사람이 나를 이렇게 관망하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써있는 거성으로 쓰였던 관자다 이거죠. 그러니 그 거성으로 쓰일 때 남이 바라본다고 쓸 때 그 관자는 여 누관을 위지 관자는 위관어하야라. 예를 들면은 누관, 누자는 누각이라고 할 때 높이 쌓은 건물이죠. 누각을 바라보는 것. 그거는 아래에서 누각 올라가기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이 그럴 때 관이라고 말한다면은 위관어하야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 관궤를 다시 한번 옆에 272쪽에 관궤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떻습니까? 구오효, 즉 다섯 번째 효가 임금의 자리인데
양효고 중도예요. 그죠? 차차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세요. 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중이에요. 중이고 이 자리는 임금 자리인데 임금이 바를 정자 이게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는 1, 2, 3, 4, 5에서 1, 3, 5 자리에 양이 오는 것을 바를 정자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개 1, 2, 3 중에서 두 번째 오는 자리를 중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양이면서 정도이면서 중도를 가고 있죠. 그 임금이. 그러니까 그 임금의 하는 모든 것들은 밑에 있는 음효. 음효는 여기서 말하면 백성들일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임금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도로 가고 중도를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관괘는 굉장히 좋은 괘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 가지요. 임군이 상관 천도하고 그런데 그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도 하늘을 우러러서 천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잘 따라오는지 백성들이 잘 사는지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군이 상관 천도하고 임금이 위로 천도를 관찰하고 하관 민속 즉 아래로 백성들의 풍속을 관찰하게 되면 위관이요. 그것은 첫 번째 말한 평성으로 쓰였던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관찰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덕 행정하여 임금이 덕을 닦고 정치를 그 닦은 마음 자세로 정치를 행해서 위민 처망 즉 백성들에 의해서 바라볼 첨 우러러볼 앙자니까 백성들이 아 우리 임금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되면 그것도 관이 된단 말이지. 이 볼관자 관자가 두 가지 의미라는 것만 오늘 꼭 아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관찰하는 것. 이 관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또 관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표본이 되는 거고 남의 존경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자연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풍행지상하야 바람이 땅 위로 가서 육해를 푸는 거 이제 편총만류는 편자는 두루두루 부딪힐 촉자니까 모든 삼라만상 있는 모든 물체들을 두루두루 다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바람이. 그것은 주관지상이요. 그건 두루두루 이렇게 관찰하는 모습이 되고요. 이양재상하고 두 양효가 윗자리에 있고 사음재하야 내 음효가 아랫자리에 있어서 양강 거존하고 거존하야 양은 강하면서도 강한 속성을 가지고서 존귀한 자리,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있어서 군하 소관은 그 여러 아래 사람들이 관찰하는 바가 되는 것은 앙관지의해라. 그게 아래서 우러러 관찰하는, 우러러 보는 그런 의리가 나온다 이거지. 이 관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은 내 눈으로 관찰하는 건데 무엇을 관찰하느냐? 남만 관찰할 게 아니라 내 걸어온 길을 관찰하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뒤에 나와요. 자기를 자기 삶을 관조한다고 그러지요? 관조해보고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관찰하고 그 두 가지 의미를 공부하시면 이 관계에서는 큰 거를 얻는 겁니다. 재효 즉 그 재효라는 것은 초 1, 2, 3, 초 2, 3, 4, 5, 6 이렇게 이 여러 효에서는 여러 효에 있어서는 유취관결 아니
오직 관견, 바라보는 것을 취했으니 수시 의리하라. 때에 따라서 의리를 삼은 거다. 이거죠. 이 관계가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으셨죠, 이제? 진짜 이제 관계 내렸습니다. 관인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여 옹약하리라. 이 관궤는 관자가 옛날에 큰 제사를 지낼 때 관세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놓고 제상 다 준비해놓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제사를 시작할 때의 그 정성스러운 그 시점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그 시점. 관이 그런 뜻이고 관이 불천. 이 손은 씻고 마음을 가지러니 하고 탁 정성을 차렸으되 아직 천은 이게 천신이래서 재물을 올리기 전 그때의 그 엄숙한 마음 자세와 흐트러지지 않는 그 참된 마음 그거예요. 그게 관이불천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임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도에 맞는 일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에서 주인공인 구효에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럴 때 내가 큰 제사를 지낼 때 내 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쫙 같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손을 딱 씻고 제사를 지내려는 그때의 그 참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유부하야. 붓자는 믿을 부, 믿을 붓자지요. 믿음이 있어서 옹약하리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엄숙히 나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 이러죠. 이 관계의 핵심은 참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여 문지 호익지 선생오니. 여는 이게 전이니까 정전, 즉 정이천 선생이 그 선배예요. 호익지 선생은 호광인가 그분인데 호익지 선생한테서 듣자 하니 군자 거상하야 군자가 윗자리에 있어서 위 천하리 표에 천하의, 즉 천하는 온 세상 사람들의 표의라는 것은 표는 표준이 되고 의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필 극기 장경이면 반드시 그 장자는 이게 씩씩할 장자고 경자는 흐트러지지 않는 거니까 마음 자세부터 흐트러지지 않는 거고 장자는 엄숙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와 행동거지가 극도로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관왕이 봐야라. 아랫사람들이 우러러 살펴보고서 다 감화를 받을 거다. 이거예요. 고로 그러므로 위천하지관에 온 천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입장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매일 뉴스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도 잘한 일 같으면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비난의 화살이 막 입만 열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그런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 그거를 실제 상황과 예를 든다면, 당여 종묘지제, 마땅히 종묘의 제사를 지낼 때에 시관지시요, 비로소 손을 씻는 그 시점에 해당되고, 불가여 기천지후면,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불가여 기천지후, 이미 기자 이 한자가 참 중요한 자예요. 이미 이 재물을 다 올리고서 제사가 진행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가 여 기천지후, 그러니까 이미 천신을 한 후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다 하지 않는다면
하민이 진기지성하여 아래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기지성하여 그 참, 지극한 그 참된 마음을 다해서 옹연첨앙지의라 아니라 옹연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형용의 표현이에요. 옹연히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나는 누구예요? 정자가 호익지 선생한테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관계를 잘 풀이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관은 위 제사지시에 관수하고 관이라는 이 글자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시작할 즈음에 관수하고 손을 씻고 작 울창어 지하니 그 울창지주라고 하지요. 이게 옛날 제주예요. 제주를 땅에다가 따르니 구신지시하라. 신을 구하는 그때예요. 이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처음에 사실은 감신제를 지내는 그 입장이지요. 그때 사람 마음이 아주 지극정성이 아니면 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신지시하라. 그때는 바로 신을 구해오는 때란 말이죠. 천은 그러면 아까 관자하고 여기 천자가 있는데 천은 뭐냐? 헌성 헌숙지시예요. 성자는 옛날 제사 지낼 때 생식을 했으니까 생으로 된 그 고기라든지 이 진미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놓는 자리가 헌성이고, 응? 그렇죠? 근데 헌숙은 익힌 곱식 같은 거 올려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를 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관자는 사지시니 관이라는 것은 일의 시작되는 점이니 인심이 방 진기 정성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방자는 막 바야흐로 막 이런 뜻이니까요. 막 그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죠. 엄숙지지하라. 그때야말로 엄숙한 것이 지극한 그 시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 기천지 후에 이미 천신을 하고 난 뒤에 이르름에 예수 번욕 즉 예에 맞춰서 한다고 이게 예를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 뭐하고 이게 숫자가 예를 차르는 그 저희가 많잖아요. 번욕, 번거롭고 자꾸 복잡해지게 되면 인심산이 사람들 마음이 서서히 흩어져서 정일이 아주 오로지 하는 그 마음이 부략 시관지시이라. 처음 손을 씻고 제사를 잘 지내야지 했던 그때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 이거예요. 거상제 정기 표의하야. 그러니 위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표의를 바르게 해서 이위 하민지관에 하민들의 관망하는 그죠? 관앙하는 것이 될 즈음에 당 창엄을 여 시관지초요 마땅히 엄장하게 엄숙하고 장엄하게 갖기를 마치 시관지초 처음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때의 마음처럼 가져야 되고 물사성의 소산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말게 하기를 여 기천지후 즉 이미 천신을 한 후처럼 하지 말게 한다면 천하지인이 막불진기 부성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부성은 믿을 부자 정성성자인데 참질성자로 해석을 해서 참으로 믿어주는 그 참된 마음 그것을 부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옹연첨앙지이라. 옹연이 바라보고 앙망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옹자는 앙망이에요. 정전은 옹자를
악망이라고 풀이한 거예요. 우러러 바라본다. 아,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관자는 유의 중정 시인하여 이 주자하고 정자하고는 풀이가 약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볼관자 관이라는 것은 유의 중정 시인하여 중도와 청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거기 써이자는 중자 정자까지 같이 싸잡아서 따로따로 나눠서 보세요. 아까 제가 중도, 정도 말씀드렸죠? 중도와 정도로서 여기 인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 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위인소악냐라. 여기 위자하고 소자하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위인소앙 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앙 바라보는 바가 된다. 피동으로 해석을 하는 자리예요. 구호 거상하여 이 구호효가 윗자리에 있어서 사음앙지하고 그 밑에 있는 네 음효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고 있고 우 내순 외손하며 이 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괴가 네 괴고 밖에 있는 게 외괴예요. 근데 네 괴는 뭐예요? 순은 순이라고 돼 있는데 순은 곤괴니까 땅은 순환도거든요. 내순 외손 이 손은 바람인데 바람은 손 손순한 것 겸손한 것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본의는 정말로 점치는 쪽으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내순 예순하며 안으로는 순종하는 도를 갖고 있고 밖으로는 또 겸손한 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다가 구호 이 중정시 천하니 구효가 중도와 정도로서 천하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소이위 관나라 거기서 볼관자 보여질 관자 관괴가 되는 까닭이 나오더라 이거죠. 관이라는 것은 장제의 결수야라. 관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손을 씻는 것을 관이라고 하고 천은 봉 주식이 제야라. 천이라는 것은 술주자 그다음에 음식 식자 술과 음식을 받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지요. 관이라는 것은 일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천이라는 것은 진행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죠. 옹연 존경지 뭐라. 근데 여기 이런 참 번역이 좀 그래요. 옹연히 존경하는 모양이다 이거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싸잡아서 풀이한 거예요. 어디 273쪽에 보면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옹약하리라 할 때 옹약이라는 두 글자를 그냥 옹연 존경지 무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언치기 결청이 그 결자는 깨끗할 결자고 청자도 맑을 청자잖아요. 깨끗하고 맑은 것을 치. 치는 극도로 극도로 밀어 나가는 거예요. 극도로 깨끗하게 극도로 맑게 해서 불경 차용이면 가벼이 스스로 쓰지 않는다면 즉 기 부신 재중하여 그 부신이 믿음직한 그런 것이 재중 속에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임금의 속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람들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연강이니 옹연히 바라볼만 하게 되니 첨제 당여시하라 첨을 친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될 거다 이거죠. 자, 점을 친 사람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점을 쳐서 관괴가 나왔어요. 관괴가 나왔는데
여섯 개 효가 전부 다 동효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세상에 살다 보면 일이 복잡하고 그럴 때 점을 칠 거 아닙니까? 점을 쳤을 때 관괘가 나왔고 여섯 개 여기에 전부 다 변효가 나왔다면 여기를 보는 건데 이 자리를 보는 건데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속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괜히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점괘예요. 그러니까 이 점괘를 뽑았을 때 사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괴라에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거를 이 말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그 방법을 여기든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고사와서 뭐 어디 가면 뭐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처신을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역을 신기한 책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지극한 이치 속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호괄 유부옥략은 혹자가 말하기를 유부옥략이라는 말은 위 제하지이니 아랫사람이 신이 앙지하라. 그 사람을 믿고서 우러러본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착괘 사음 장이 이양 소하니 착괘 이 괴를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개의 음효가 자라날 장자예요. 자라나면서 이양 소하니 두 양효가 점차로 사라져가니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고 정말로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로 밀려나가는 상황. 이런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나 다 거기도 올바른 사람이 윗자리에 현재 있긴 하지만 그 밑에는 소인배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상황. 그때 관리자의 마음 자세는 어떻다?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여기처럼 옹연히 처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 12개월 12달로 본다면 8월괘가 되는 거예요. 그죠? 8월괘가 된다. 8월괘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이 6개 효를 놓고 여기부터 순수 그 양이 하나 생기는 괘가 언제냐면은 지뢰 복이니까. 그죠? 동짓달 섯달 11월 음력 11월 12 1 2 3 4 4월달 되면 순양월인 건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효가 하나 생기는 거를 이제 5월달, 2개 생기면 6월달, 3개 생기면 7월달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확하게 이제 따져보세요. 그럼 8월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음이 자꾸 나를 파고 들어온 세상이 좋지 않은 건데도 이 주역에서 풀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명 괴, 계사의 이 괴를, 괴의 명칭과 이 괴사라는 것은 명칭에 딸린 풀이를 써는 거거든요. 거기에, 갱취 타의안. 이, 사실은 음장, 소양의 의미를 취한 게 아니고, 다른 의미를 취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 부양, 어금지니라. 양을 부추기고 음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다시 말하면 선을 부추기고 악을 억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주역을 풀이하고 있다 이거예요.